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눈물, 베냐민을 만난 후.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장단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그의 형들이 과연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해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설마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시므온을 애굽에 방치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시므온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인가가 요셉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굽의 국사를 잘 돌봤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이었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고백, 고겐 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했지만 요셉 편에서 들으면 마치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은 다시 가라, 고 어게인 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고백, 돌아오라 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을 위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시므온을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만약 시므온을 애굽에 방치해 놓고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시므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마음이 서로 통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아픈 손가락 베냐민. 아마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기까지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배동생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 학살 사건에 치를 떨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 라헬이 출산하게 되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해산 도중에 죽게 되고 맙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야곱과 형제들과 함께 헤브론에 거할 때 동생 베냐민을 특별히 챙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요셉은 베냐민에 대해 어려서부터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정탐이라고 몰아붙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도록 시므온을 억류하고 돈 뭉치를 자루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다시 왔을 때 단번에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마도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때였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 외모가 변하고 성인이 되었지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금세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20여 년 넘게 떨어져 만나지 못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과 특히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만난 날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 즐겁게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들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반대로 잃어버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찾았다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잃어버린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을 다시 찾은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아 잔치상을 차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시편 105편 19편 말씀입니다. 돈 뭉치를 실토하는 형제들.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덜컹 겁을 먹고 자루 속에 돈 뭉치를 실토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나귀와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루 속에 돈 뭉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대한 자책감이 아닐까요?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형제들은 말은 안 해도 요셉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자기들에게 실제로 닥쳐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책의 기억이 현실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죄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가 세월과 함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듯 하지만 현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데자뷰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보면서 오랫동안 양심의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요셉의 악몽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미대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과거의 두려운 기억이 현재 닥친 불행한 사건으로 자신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두려움에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눈치를 보며 돈뭉치에 관한 사건을 요셉에게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요셉의 청지기에게 실토하는 형들을 본 요셉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첫 번째 힌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창세기 42장 1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 즉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자신이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린 요셉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힌트는 샬롬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두렵거나 떨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평안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의 공포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통수권자가 요셉이며 요셉은 형제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고 그리워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샬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자신들을 첩자나 도둑놈으로 모는 애굽 총리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만찬에 초청하여 드린 것은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풍성한 만찬을 보고도 목구멍에 그 화려한 음식이 넘어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의 맛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뵈었을 때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은 요셉이 차려준 은혜의 만찬 앞에서 그저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폭발쳐 오르는 눈물. 요셉은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불어주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팔 씻을 물을 주어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게 하고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를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형제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점심때 형제들과 한상에 앉았습니다. 온 애굽과 가나안 땅은 혹심한 기근으로 한 톨의 옥수수가 귀중한 판인데 요셉은 형제들을 위하여 기름진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 만찬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유목민이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거친 들판에서 극한 기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 한없는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십자가 나무에 못 지른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구세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근사하게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온 요셉에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준 예물을 바치며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과 경외, 존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경배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17세의 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받았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요셉은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요셉은 단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당당히 애굽 총리가 되어 형들이 믿지 않고 조롱했던 하나님의 꿈을 성취했다는 기쁨과 의기양양함으로 납작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기뻐했을까요? 요셉의 성품을 봐서는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넘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형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여 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고 안쓰러웠던 베냐민을 보고는 더 이상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이 구절은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애틋해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장자가 그의 동생을 연민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긍휼과 연민, 사랑의 감정을 품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배앓이를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심은 창자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듯이 긍휼과 연민, 사랑의 감정도 창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했는데 이는 저희가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갈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창자가 갈망했듯이 예수님은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창자가 갈망했다는 뜻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어서 뱃속에서부터 아픔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슬퍼서 울다 보면 뱃속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깊은 회개를 하다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리고 아플 정도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요셉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베냐민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난 불쌍한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까를 생각하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달리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울 곳을 찾아 방 안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나와 태연하게 형제들을 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게 하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다섯 배나 많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고 형제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얼마나 감격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아직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 못했지만 장차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데려다가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누가 더 기뻐하고 감격할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잔치를 베푼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보다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환영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구원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성공을 우리보다 우리의 부모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보다 더욱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